하지만 이게 데모닉이 다른 팀에는 없는 또 다른 변수가 되다 보니까 그럼요. 여기에서 결국 처음에는 길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고 자 홀라 당겨졌고요 갈고리 나사대 지적자 그리고 아프게 들어갔죠 맞았어요 버스트 캐논 그러니까 오히려 워로드가 좋다고 1대1로 많이 안 아프게 맞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리는 데는 장사 없어요 그렇죠 뭐 순간적으로 스킬이 안 써져 있는 상태에서 1타 2피 아니 그 건슬링어 고립시켜놓고 탱커를 다 물었습니다 가디언의 수호 위에서 빠졌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 일단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 그래도 이거 웃고 승리의 체력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약간 불사신에 가까워요 전방이 먼저 깎여나가는 걸 또 주의해 올라왔어요 아 대박 그리고 야 PT 마무리 상대의 건슬 반대쪽으로 가서 딜을 넣어주다 보니까 잡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그래도 지금 퍼스트 팀은 체력이 그 싸움 속에서 많이 깎여나갔죠. 막막하죠. 아 근데 실드러 선수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충분히 체력상으로는 3대 2 끊어줄 수 있는데 신보넬라 포샷의 실드가 되고 나서 힘있게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악마화 타이밍에도 지금 뭐 딜을 충분히 잘 넣어줬고 제노사이드. 자, 여기서는 이제 한 명씩 죽으면서 턴 잘 끌고 오면 됩니다. 연속 돌진이면 한꺼번에 확확하고 움직여 나간다는 건데 그만큼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지금 타이밍 중요했습니다. 우쿠쿠 선수가 결정타를 못 찍고 들어갔거든요. 네, 이래서 홀라가 지금 먼저 끊겼고요. 아슬아슬하게 살아요. 와, 네. 이 체력으로. 사실 체력적으로는 어디 가서 자 내놓을 수 없는 친구들 둘이 지금 계속 살아있어요. 또 지금 이거 묶어서 이동속도 느려지니까 올 테면 와보라고. 지금. 이키랑 타고. 네. 이타적 플레이 선수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어요. 스코어가 불리하다면. 첫 번 끝? 아니 또 화면밖에 사라졌어요. 이건 잡아야죠. 아 갈고리도 네, 스킬 쓰면서 지금 피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거 못 잡죠. 타쿠의 끈질긴 생명력. 그래요. 예. 인접한 사격 쓰면서 또 이렇게 언제 잡나요? 이 정도면은 잡혀줘도 되지 않을까? 시간 다 갔어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죠. 이제 잡았습니다만 시간 1초. 결국 퍼스트가 잡습니다. BT 선수가 데미지를 꽤 많이 입혔고 보세요. 건슬 데모닉이 한 번씩밖에 안 잡혔네요. 데모닉의 플레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잘 좀 신경 써야겠습니다. 워로드가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아래쪽에 뭉쳐있는 곳에 각성기 강경수 잘 가뒀죠. 그리고 게이터 위럽션 네. 지금 두 개가 겹쳐서 공포랑 뭐 기적과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네. 데모닉의 건슬리어까지 때리니까 이게 홀리나이 토짜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이게 게이트 오브 이럽션은 공포도 겁니다만 변신 게이지가 또 닫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악마화를 이제 바로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데모닉의 주요 스킬 중에서 띄어쓴 맞았고요 지금 체력 빠져요 다 피하고 데모닉 슬래시 간 다음에 또 정면에서 또 때렸네요 네 워로드가 꽤 많이 맞았습니다 덕분에 체력 손에 많이 받고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각성기 전격 방출 찍어줬죠 다시 한번 그라인드 체인 이렇게 하나하나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워로드 잡았죠? 워로드 위치가 지금 데모닉을 케어해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위치고 저런 위치에 포진하니까 건슬링어가 그쪽에서 아예 안 보이는 위치 라이프 스탠스 프리딜입니다 네. 우쿠쿠 선수 제노사이드 다 들어갔어요 방금 근데 우쿠쿠는 체력이 자 율법까지 받으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갈고리 버텼어요 방금 야 결국 오코코를 데려갑니다 지금 체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성기 한 타이밍에 3킬을 같이 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들어가자 지금 바로 그러면, 순간 그러면 동점은 가능합니다 오 좋아요 지금 여기 흔들긴 했지만 네 워로드 빨리 가야죠 나상대 지적자 깔렸고 저 BT 선수가 또 타쿠 선수 살린 거고요 BT가 일단 빠져나갔고 지금 가둬주는 플레이 진짜 좋았거든요 이게 스피어샷까지 연계였기 때문에 근데 퍼스트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요 본인들이 잡힐 거면 빨리 잡히고 나머지 킬을 몰아넣던가 계속 수세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상대가 분명히 쫓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버티면서 상대의 이 홀라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의 체력을 많이 깎아먹어요 이게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를 잡아내면 오히려 퍼스트가 자 홀라가 버티면서 그럴 수 있죠 탑구 아직 있거든요 네. 각성기 각성기 쓰면서 해야죠 이거 이거 몰아서 한번 가둬서 잡 예! 시간 땡겨났어요 갈고리 자 그럼 위쪽에 이거 건슬공 건슬공 들어가서 자 이거 잘 버려줘 신보넬라 포션 이거 차라리 시간 끈 다음에 배티 잡자 데모닉 이거 데모닉 데모닉 슬래시 빠져나갔고 자 여기에
어, 근데... 양쪽 다 각성기는 빠졌어요, 건재. 어, 전부 빠졌죠. 하지만 이 스킬. 와, 제노 사이드. 아! 사고 났어요. 야, 더블 이게 뭐지? 아니, BT가 이걸 버티고. 아, 이거를 BT 선수를 잡으려다가 묵혔던 게 사고가 됐네요. 탁구, 와. BT 이 두 명의 선수가. 야, 데미지를 엄청나게 넣었네요. 예, 44만을 넘긴 딜, 44만에 가까운 딜, 뭐 둘 다 딜로서. 근데 이런 지표가 나오면 워로드는 그냥 너무 세상 편해요. 그렇죠.